지난 2020년까지 시로도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어탄 댐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작년 2021년 7월 1일 기념일에 맞춰 가동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규모의 댐들이 중국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산샤댐을 보면 산샤댐으로 양쯔강 하류 수량이 10% 줄어들어 동중국해 염분 농도가 20% 높아졌고 바다 유기물질이 9%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장성 앞 저산섬의 선자원항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부들의 말을 들으면 200km 이내 근해의 물고기는 씨가 말랐다면서 멀리 푸젠 광둥성 앞바다까지 가야지 어류떼를 볼 수 있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꽃게 생존율도 과거에는 70에서 80%에 달했는데 지금은 30에서 40%에 불과하며 이는 산샤댐으로 인한 양쯔강의 황토물이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중국이 지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쓰촨성과 윈난성에 계속하여 초대형 댐을 건설한 이유는 중국 수자원의 70%가 분포된 쓰촨, 윈난, 티베트 등은 개발의 중심 무대이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생산될 전력을 연해지방으로 보내는 서전동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윈난성은 메콩강, 진사강, 누강에 건설되는 댐의 전력을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욕심을 인하여 이미 산샤댐은 거대한 오염호로 변화했습니다. 양쯔강 상류 유역 대도시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공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는 산샤댐 주변에 퇴적물로 떠다니며 쌓이고 있으며 양쯔강 상류격인 진사강의 대형댐은 강물의 정화 기능을 더욱 감퇴시키고 있는데 이제 시로루댐, 샹자바댐, 우둥도댐과 함께 바이어탄댐까지 완공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이미 양쯔강을 호수로 만들어 자동능력을 저하시키고 강물 정화 기능을 하는 미생물이 함유된 진흙과 모래의 이동을 막아버렸으며 산샤댐에는 각종 폐기물과 함께 진흙과 모래가 쌓이면서 전력 생산마저 곤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산샤댐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대만 미사일 사정권 안에 세계 최대 산샤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만 육군 사령부가 있는 타오유안 룽탄 기지에서 장강 중류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1200km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산샤댐은 대만 미사일과 공군 전력의 1번 타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지면 1차적으로 전력 생산의 차질은 물론 장강 하류의 우한, 난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는 물론 장강 유역의 곡창지대는 모조리 수몰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2020년까지 시로도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샤댐뿐만이 아니라 진사강의 댐들도 대만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